2024년에는 성실함, 본인의 의지, 아주 각고의 노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성품, 내가 갖고 있는 자질, 능력 한번 제대로 한번 펼쳐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쥐띠운세입니다. 우리 쥐띠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쥐띠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 쥐띠분들은 근성이 성실하고 착하잖아요. 아주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매사기가 있어. 촉이 좋거든요. 근데 본인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좀 안 들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남의 말을 듣고 참고하고 가면 더 발전하고 성공을 할 텐데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기회가 와도 기회를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고집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해서 모아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의 발목을 많이 잡지 않았을까. 그럼 GT분들이 이런 성격과 성향을 갖고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좀 어땠을까요? 자기 소유,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쾌활하고 유쾌하고 그러니까 설득력은 있지만 깊은 관계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어느 선에 경계를 한다든지 선이 그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거리두기,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인정 있게 조금 더 넓게 포용력이 가져가면 정말 아주 근사한 그런 쥐띠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깊은 관계를 못 맺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을 터놓을 사람들도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못 터놓는 거죠. 터놓지를 못하지. 자기 생각이 중요하니까, 자기 중심이 강하니까 설득력 있게 상대를 끌고 오고 싶은 것도 적은 거야. 왜 소유이잖아. 나만의 것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관계는 식구들하고는 가족하고는 깊은 관계를 할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깊은 관계는 조금 이분들은 좀 조심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갑진년 쥐띠운세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갑진년에는 본인의 의지가 갑이다. 의지가 이제 빛을 발해. 그렇지. 본인의 이 똥꼬집. 이 본인의 의지가 아주 갑이야. 올해는 본인의 의지로 해야 되는 그런 해예요. 왜 만사득이라거든. 올해가 아주 10년을 통틀어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예요. 만사대길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렇죠. 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운들이 들어오게 될까요? 이게 능력을 인정을 받는 해거든요.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최고잖아. 그렇죠. 금전도 명예도 그렇죠? 그 인간도 다도 들어오니까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해이다. GT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인의 의지로 승패가 갈리는 해이지만 긍정의 힘이 또 나를 더 성공을 시키겠지. 사랑관계, 일관계, 금전관계 모든 관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긍정으로 봐야 돼.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분들은. GT분들이 이제 신년운세들을 보러 갈 텐데 이분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건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단을 해야 진짜 내 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선택과 집중.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은가요? 하고 신령님의 소리 또 조상님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최고죠. 이렇게 운세가 좋고 만사대길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해인데 가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왜 안 되지?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기보다는 잘 되기 위한 훈련이야. 잘 되기 위한 과정이야. 분명히 오늘 조금 실수가 따르고 실패가 따른다는 것은 내일의 성공이거든. 이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거를 잘 짚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GT분들은 좋은 부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귀새겨 들으시고 그 다음 GT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2024년 갑진년에 조심해야 될 부분 딱 뭐가 떠올리실까요? 의심하지 마라. 올해만큼은 그냥 확 열어놔라. 아, 그래서 앞부분에 긍정적인 태도와 시각을 그렇지 바라봐라. 그렇지. 예. 그래서 의심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그럴 때는 뭐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긍정으로의 믿음으로 가져가야지. 일단 의심하고 경계한다 그러면 받은 복을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지. 의심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들을 것도 안 들어오게 그렇지. 된다라는 아니 복이 오고 만사 대기라면 뭐해. 운수가 그러하면 뭐해. 본인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또 행해 본다 그러면 진짜 부자 되겠지. 자, 이렇게 2024년 갑진년 GT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GT분들에게 희망찬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세요. 천성이 착하고 의지가 좋은 GT분들이잖아요. 2024년에는 성실함, 본인의 의지, 그리고 또 아주 각고의 노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성품, 내가 갖고 있는 자질, 능력 한번 제대로 한번 펼쳐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